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스틱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틱은 이렇게 3등분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등분 나눴을 때한요 지점을 포인트로 잡고, 예, 드럼을 치실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를 잡냐면, 요 지점으로 포인트를 잡고 움직였을 때, 이 스틱이 가장 바운딩이 잘 되고, 예, 잘 튕기고 컨트롤하기가 편해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 대부분 여기를 포인트로 잡고 치고, 이거는 드러머에 따라서 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펄스 스틱 같은 경우는 요 미국 국기 있는 그림 여기가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떻게 치냐면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많이 오실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손가락을 끝으로 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쥔 다음에 이렇게 붙이겠죠? 이러고 이제 드럼을 이제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로.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이 스틱과 팔의 방향 자체도 많이 틀어지고, 엄지나 검지를 컨트롤 하기가 어렵고, 네, 손목도 쓰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워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먼저 손바닥 이렇게 펴보시고요. 이 손바닥 안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손금이 지나가는 이 부분.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는 이쪽에 있었죠, 방향이. 이게 아니라, 요렇게. 아까 그홈 가까이로 오시는데, 홈보다는 살짝 빠진 요 정도 자리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스틱 방향을 먼저 이렇게 맞추세요. 이세 손가락 있죠? 이세 손가락을, 아까처럼 끝으로 이렇게까지 가시면 안 돼요. 이 스틱을 끝까지 감싸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붙이십니다. 이렇게. 이 첫째, 세 번째 마디, 중지에 첫째 마디가 스틱에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다섯. 여기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가볍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스틱을 이런 식으로 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쥐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쥐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붙이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탁 이렇게 이 상태로. 그래서 이 상태로 스틱을 이렇게 네, 붙이십니다. 요세 손가락을 다 쓰긴 쓰는데 이 중지가 가장 많이 컨트롤을 하게 돼요. 중지의 이 첫째 마디는 꼭 스틱 위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로 두시고 이 검지랑 엄지를 스틱에 붙이는 거예요, 가볍게. 요렇게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붙일 때는 요게 좀 비슷한 위치로 붙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비슷한 위치로 붙여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지나가게, 가운데로. 예, 이해되시죠? 또 하나, 이 검지를 이렇게 감쌀 수도 있어요. 이게 편하시면 우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감싸셔도 돼요. 스틱을 이렇게 감싸셔도 되고, 아니면 살짝 이렇게 풀어서 그냥 붙이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 스틱 옆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죠. 예, 여기 붙여있기만 해도 돼요. 예, 저는 이렇게 보통 연주를 합니다. 이 상태로 두시고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예, 엄지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엄지 방향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스틱과 일자로 될 수도 있고, 스틱보다 위로 갈 수도 있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딱 붙겠죠? 스틱보다 살짝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겠죠? 어떤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정답이 뭐 있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이 엄지가 살짝 밑으로 떨어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지는 보시면, 이 엄지의 옆날 있죠? 옆날. 옆날만 스틱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중간이 스틱에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옆날이 이렇게 붙어요, 옆날. 옆에 부분, 이렇게. 옆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저처럼 쥔 상태에서 옆에 부분이 살짝 붙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는 비어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옆날만 살짝 붙어있죠. 이렇게 두시고, 이 검지죠? 예,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그냥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감싸주셔도 된다 그랬죠?
처음에는 이렇게 감싸서 같이 쥐는 게 그립감이 더 좋으니까.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검지 자체가 크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엄지 방향이 이렇게 스틱의 밑으로 살짝 향해야 돼요. 이렇게 일자보다는 내려와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약간의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스틱 안에도 살짝 공간이 있긴 하겠죠. 이 상태가 이제 그립을 잡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돌렸을 때 보시면 이 손목과 방향이 일치하게 됩니다. 거의 뭐꼭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하진 않아도 돼요. 그냥 편한 상태로 이렇게 방향이 맞으시면 그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